김활란. 1899년 2월 27일에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기해년에 태어났다고 하여 어렸을 적 이름은 김기득이었다. 개신교인으로 신앙이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7세 때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고 헬렌이라는 세례명을 받았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헬렌이라는 세례명을 한자식으로 고쳐 환란이라고 했다. 이화여자전문학교 7대 교장이자 최초의 한국인 교장이며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대 총장이다. 조선 여성들을 정신대로 유도했을 정도로 악질적인 친일파였다. 1907년 인천영화학당에 입학했다가 1908년 미국인 선교사 메리 스크랜튼 부인이 세운 한국 최초의 여학교인 이화학당 고등과로 옮겼는데 이때 유관순 열사가 후배였다고 한다. 1918년 3월 이화학당을 졸업했다. 1922년 조선 감리회 감독이었던 웰치 선교사의 추천을 받아 미국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교에 입학해 철학, 교육학, 웅변학 등을 공부하고 1925년 6월에 학사를 받았다. 1925년 10월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해 1926년 봄에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30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고 1931년 10월 조선의 부흥을 위한 농촌 계몽이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유학 전인 1918년 3월 이화학당 졸업 직후부터 이화학당 보통과의 교사로 활동했다. 1919년 이화학당 교사로 재직하던 중 3.1운동이 일어나자 비밀 결사에 참여했다. 1920년 6월 이화 전도대를 결성해 전국 각지를 돌며 농촌 계몽과 복음 전도 활동을 했다. 1922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기독교 청년연합회에 김필래와 함께 조선 여성 대표로 참석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23년 3월 김필래, 유각경 등과 함께 조선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회를 창설했다. 이후 귀국해 이화여자전문학교의 교수 겸 학감을 맡아 1930년 6월까지 재직했다. 1926년 4월 26일 조선의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가 사망하자 조선총독부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체로 모여서 망곡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화학당 학감으로 재직 중이던 김활란은 미국인 선교사 출신인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장과 부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화학당의 전체 학생에게 깃광목으로 상복을 입히고 창덕궁 앞에서 망곡을 하게 하였다가 주모자로 잡혀서 종로경찰서에 감옥에 갇혔다. 1927년 1월 전문직 여성들의 친목 모임인 망월구락부가 직업부인회로 개편될 때 실행위원에 선정되었다. 1927년 5월 근우회 회장에 선출되었다. 이 시기 김활란은 계몽운동과 인권운동에 힘썼다. 1932년 9월부터 1939년 8월까지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사로서 농촌교육을 통한 문맹퇴치와 계몽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개신교 단체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193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이화여자전문학교 제7대 교장이 되었고 1942년에 사위 조석봉 등과 함께 동구여학교를 세웠다. 1936년 이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변절했다. 아마기 카츠란이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교육과 여성 계몽 분야에서 친일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조선총독부 관제단체에 참석했고 매일 신보에 정신대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글을 수백 편 쓰는가 하면 내선일체 찬양글도 수시로 썼다. 심지어 자신이 졸업한 이화여자전문학교 학생들에게도 정신대 참여를 독려했다. 8. 15광복 후 1945년 9월 미군정청 한국교육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으며 1945년 10월 이화여자전문학교를 복구하여 교장을 맡았다. 1945년 12월에는 이승만계 단체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가담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했으며 한국 YWCA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1948년에는 대한민국의 유엔 승인을 위한 홍보사절로 장면, 조병호, 김우평,
모윤숙 등과 함께 유엔에 파견되었으며 1948년 5월 재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6. 25 전쟁 중이던 1950년 공보처 제3대 장관을 지냈다. 이승만의 지시하에 모윤숙이 주도하여 1951년에 설립한 낭낭클럽의 총재를 맡았다. 이 단체가 겉으로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구성된 고급 외국인 대상 사교 클럽인데 실제로는 미군 로비를 위한 매춘 단체라는 의혹이 있다. 주한외교 사절. 미국 고위관리. 미군 고위장성 등을 파티에 초대하여 접대하고 정보를 빼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낭낭클럽은 이화여전 등의 명문 여자 대학생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낭낭클럽의 자세한 실체는 90년대 중반 중앙일보가 미국 국립문서복관소가 비밀 해제한 문서에서 발견하여 폭로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당시 국내 주둔하던 미군의 정보기관인 CIC가 작성한 비밀 문서에 기록된 이 단체의 실체는 다음과 같다. 낭낭클럽은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들에 의해 48년이나 49년께 사회단체로 조직됐다. 이 단체의 목적은 외국 기빈, 한국 정부 고위관리 및 미군 장성, 주한 외교사절 등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단체의 회원은 한국의 모 인류 여대를 졸업한 교육받은 여성들에 주로 국한됐다. 이들은 대개 영어를 할 줄 아는 매력적인 여성들로 교양 있는 호스티스였다. 특히 부산 피난 시절에는 송도 돌산 위에 세워진 시 사이드 맨션 등이 파티장으로 이용됐다. 이 클럽을 앞장서 조직하고 이끌고 있는 사람은 YWCA 총재이자 저명한 시인이다. 그녀는 51년 12월 유엔총회 당시 소련 외무장관 비신스키를 열렬히 포옹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낭낭클럽 회원들은 기혼, 미혼, 무직, 직업 여성 등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초기에는 회원 수가 150명에 달했다. 외국인 접대 행위는 몇몇의 경우 외국인의 정부가 되는 일로 발전되기도 했다. 실례로 낭낭클럽 조직 구성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부산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연관급 장교의 정보 노릇을 했다. 낭낭클럽은 부산 피난 시절에도 미군들을 상대로 접대 행위를 계속했는데 부산 주둔 미국의 한 관리는 이 클럽 회원들이 심지어 군 막사에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문서에는 당시 미국 현지에서 발행된 신문 기사를 인용하여 낭낭클럽을 묘사한 대목도 있다. 한국에서 가장 전설적인 여성은 한국 여성 200명을 주한 외교관 등을 접대하기 위해 자유당의 접대부로 조직한 시인이자 정치인 모윤숙이다. 모윤숙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사령부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다. 부산에 있는 낭낭클럽의 지도부는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갖춘 중년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군장성과 외교관들을 위해 항상 파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느 날 밤 파티에서 한 젊은 참석자가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10년은 더 나이 먹은 여성이 접대하러 나오자 화를 내면서 항의했다. 그러자 15분 안에 한국 정부 고위관리가 젊은 낭낭 회원을 대동하고 나타났고 나이 먹은 낭낭 회원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낭낭 회원들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밤에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고 불빛을 받으며 고위관리들을 접대하고 낮에는 한국군을 접대하기 위한 물품들을 구하기 위해 미군 막사의 문을 노크한다. 공교롭게도 이 낭낭클럽을 적극적으로 연구한 조직은 한국의 극우 조직인 뉴라이트 및 보수 언론이었는데 당연히 해방 이후 미군정 시기에 이승만의 활동과 건국의 과정을 연관시키는 취지였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승만 기념 사업을 하는 단체들에서 낭낭클럽을 설명하는 책을 여럿 편찬하기도 했으며 관련 세미나도 열었다. 김활란은 1961년 박정희에 의하여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목사 한경직 등과 더불어 도미하여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면서 한국의 군사정변을 인정하며 군사정권을 지원해달라는 탄원을 하였다가 미국 정부에 의하여 자진
출국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강제 출국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1963년 8월 교육부문의 대한민국장을 받았고 막사이사 이상의 공익부문과 미국 감리회에서 주는 다락방상 등을 수상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며 1970년 2월 10일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다. 긴간의 생명이란 불멸하여 육체가 없어지더라도 죽은 사람이 아니므로 장례식 대신 화려한 승리의 길로 환송해주는 환송 예배를 해주기 바란다. 라는 유언을 남겼고 장례식은 대한민국 최초로 음악회로 치루어졌다. 그녀는 여성 계몽 운동 및 인권 운동에 공헌을 남겼으나 친일반민족 행위자였으며 친독재적인 인물이었다.